스텝에서 공을 잡은 다음에 잘 돌아서서 레이업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피지컬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올려놨습니다. 미들 깔끔합니다. 삼성이 응수를 합니다. 점퍼를 던졌는데 그게 들어가고 나니까 또 어린 선수들이 세리머니를 또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1경기에 좋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가 올라왔습니다. 삼성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골밑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의 볼. 그래도 SK는 뭐 슛을 득점을 하진 못했지만 이세현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에 잘 가담을 해서 터치아웃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빨리 백코트를 해서 수비 진영을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격 리바운드에 가담하면 뭐 공격 리바운드 잡지 못한다더라도 이런 부분은 또 좋은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1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속공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 강민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연결됐습니다. 뒤쪽 뺏어냅니다. SK 전재현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외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득점. 와우, 지금은 수비 두 명 완전히 사이를 뒤집고 들어가서 레이업을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박진솔 선수의 깔끔한 레이업이 나왔습니다. SK가 4대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드는 강민규 올려놓습니다. 자, 백보드 밑쪽을 맞았고 다시 한번 SK의 속공. 전재현 빠르게 죽여놓고 패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성의 속공 찬스. 강민규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뭐 지금 뭐 경기 초반이긴 하지만 삼성은 점퍼 중심으로 그다음에 SK는 돌파 중심의 공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1경기에 굉장히 속공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득점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이포스트에 공을 넣고 난 다음에 골밑의 움직임을 좋은 움직임을 보인 선수에게 득점을 패스를 나가서 득점을 또 만들어줬거든요. 박지선 선수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삼성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페인트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골 밑에서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성 바깥쪽 강민규에게 다시 한번 강민규 올려놓습니다. 깔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슛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훅슛 비슷한 그런 슛이 플러트도 비슷하고 훅슛도 비슷한 뭐 그런 애매한 슛이었는데 그래도 잘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은 뭐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득점을 만들어줬거든요. 이서연의 득점. 이서현이 어느새 안쪽까지 파고들면서 골밑슛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SK가 지금 득점이 골밑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장신 선수들이 골밑에서 득점 올리는 게 아니라 작은 선수들이 빈자리를 잘 들어가면서 득점을 또 올리고 있거든요. 네. SK 선수들이 지금 준비를 잘하고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우영 안쪽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SK의 파울. 지금 삼성은 이제 중거리 슛 중심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저 슛이 안 들어가서 지금 강민규 선수의 네. 직전 경기에서의 득점 나왔는데요. 네. 정말 멋진 장면이었죠. SK는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좀 안 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SK 공격. 임지환. 다시 한번 바깥쪽에서 파고듭니다. 파고든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서현 선수가 활발하게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서현 선수의 자유투 투샷이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김정현 선수가 하이포스트에서 그 징금다리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골밑 공략이 좀 더 원활하게 되고 있는 편이죠. 또 더군다나 김정원 선수가 첫 번째 딱 좀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원 선수를 이제 삼성 선수들이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수비하게 되면 이제 그게 수비가 몰릴 때 이제 빈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는데 그때 김정현 선수가 또 이제 패스를 잘 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영에서 그대로 베이스라인 나가면서 삼성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또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니까 나올 수 있는 장면인데 네. 보통 이제 엘리트 농구에서 저렇게 아웃 오브 바운드가 돼버리면 백코트를 하거든요. 네. 네. 공을 가져가는 네. 아주 예의 바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심판이 저렇게 쭉 주소로 가는데 선수가 공을 주소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우영의 점퍼가 실패했고 다시 한번 SK 공격. 박진솔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진솔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우영 다시 한번 뒤쪽으로 미들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지환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지환 빠릅니다. 임지환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 선수 파울이 있었습니다. 또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상당한 선수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잘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초등학교 이제 엘리트 농구를 보러 가면 이제 5학년, 6학년 중심으로 경기가 펼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학년들은 눈에 띄는 뭐 3학년, 4학년 이런 선수들은 경기를 좀 뛰는 경우가 좀 적고 잘하는 선수가 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선수들은 공도 잘 다루고 있고요. 득점도 잘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삼성 역습 찬스. 포스트업 강해준 바깥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뺏깁니다. 전재현 빠르게 올라갑니다. 전재현 뒤쪽으로 미들 점퍼. 볼이 약간 길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의 역습. 베이스라인 밟았다는 판정입니다. 이서현 선수가 그래도 수비를 잘해줬기 때문에 득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서현 선수 13번을 달고 있기 때문에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SK 같으면 이제 13번 하면 전희철 코치가 또 생각이 나는 등번호죠. 그렇죠. 오! 오! 깔끔합니다. 강해준의 득점. 지금 이제 삼성과 SK 경기는 페인트 존 득점과 점퍼의 득점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경기 삼성의 경우에는 이제 골밑슛 위주로 경기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3경기에서는 이제 외곽슛 위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삼성의 공격 계속해서 끌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볼 뺏겼습니다. 이서현 치열한 볼 다툼. 여기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강해준 선수가 먼 거리에서 미들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볼 때 또 이제 강민규 선수로 보였는데 강민규 선수가 스크린을 잘 걸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점퍼를 던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또 좋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SK 선수들이 이제 경기 들어오기 전에 SK 코치가 뭐 이제 경기 다음 앞선 경기 열리고 있을 때 선수들에게 했던 말이 전술을 생각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엘리트 뭐 유소년 농구긴 하지만 전술적인 준비까지도 하고 이 대회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새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1쿼터 좀 어떻게 보셨나요? SK가 돌파라든지 조직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조금 앞서 나가는 듯 했지만 삼성이 높이 우위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내고 또 점퍼를 또 성공하면서 2점 차이로 전반을 1쿼터를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보다 이제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삼성은 두 번째 경기이고 SK는 첫 번째 경기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삼성 팀이 삼성 자체적으로 대회를 했을 때는 이 대회에 나오기 위한 평가전을 했었는데 네. 그 평가전에서는 준우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 팀이 또 이번 여기 문경에서 열렸던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우승한 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력이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회 경험을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회 경험을 또 쌓으면 유소년 농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경기, 세 경기씩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엘리트 농구는 하루에 한 경기만 하지만 이 선수들은 하루에 두 경기, 세 경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체력적인 조절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난 군산에서 열린 대회에서 이제 삼성이 또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뭐 초등학교 대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엘리트 농구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여자부는 수정초가 굉장히 뭐 전통의 강호로 군림을 하고 있지만 남자부라든지 다른 팀들을 보면 1년 지나고 나면 그 전력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네. 한 학년 올라가면 이제 잘했던 선수가 고학년 가고 고학년에서 또 중등부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민규 올려놓습니다. 와. 득점! 동점을 만듭니다. 강민규. 뭐 삼성은 점퍼가 아니라 저렇게 돌파하는 거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서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볼 다툼 뺏어냈습니다. 삼성 빠르게 올라갑니다. 바깥쪽으로 내줬고 미들 길었습니다. 임지환 안쪽으로 와. 연결됐습니다. 득점! 지금 상당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그것도 마무리를 또 잘해줬죠. 그렇습니다. 12번 송현석 선수의 마무리가 있었는데요. 네, 임지환 선수의 또 패스가 있었고요.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지금 파워를 얻어내긴 했습니다만 강민규 선수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강민규 선수가 지금 멋진 패스 나오는 장면이죠. 아. 시야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저게 달려가면서 저렇게 마무리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또 골밑 가까이에서 잡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좀 제 같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의 상당한 기술을 볼 수 있었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신장에서는 그렇게 밀리진 않거든요. SK가 삼성 선수들에 비해서 신장에서 밀리진 않는데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 뺏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리바운드를 잘 못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수비 리바운드 좀 단속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이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 찬스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잘투 1구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동혁 선수는 뭐 거의 성인들 자유투 라인에서 던지네요. 자유투 2구째는 실패했습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민규 리바운드 넘어지면서 집념으로 공을 따냈습니다. 올려놓습니다. 블락샷 이서연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서연 넘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삼성의 속공 강민규 길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경기인데 경기 템포가 상당합니다. 지금 경기 수준을 따지면 엘리트 농구에서도 이제 고학년들 게임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강민규 선수가 정말 집념으로 그렇죠. 공을 따냈습니다. 볼에 대한 투지 투혼을 보여줬죠.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SK 속공 찬스 끌어냈습니다. 미들 점퍼 짧았습니다. 골 밑에서 리버스 레이업 박진솔 공을 그대로 뺏어냈습니다. 여기서 박진솔의 파울 볼을 뺏긴 다음에 이제 파울이 나왔던 거죠. SK와 삼성의 경기 10대9로 SK가 앞서고 있습니다. 1쿼터에서는 이제 SK가 조직적인 플레이로 득점을 좀 수월하게 올렸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삼성이 또 저력을 보여주면서 박빙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패스는 뺏겼습니다. 송현식 지금은 이제 이 선수들은 이제 농구를 같이 시작해서 이제 농구 재미를 꾸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계속 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거 조금씩 이제 경기에 대한 감도 익히고 어떻게 더 잘하는지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에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계속해도 이제 격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강민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삼성. 신우영 이동혁에게 미들 점퍼 들어갑니다. 이동혁의 두 점샷. 삼성이 처음으로 앞서 나가는 순간이죠.
박진솔 안쪽 패스 돌아섰습니다. 골 미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SK 끊어냈습니다. 신우영 넘어졌지만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이서연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송현석 득점. 지금도 이제 장군멍군 역전과 재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규 최현웅 스피드 볼다툼 여기서 SK공이 선언됐습니다. 사실 저런 기술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지금은 핸드볼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공격권이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진솔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내어주는 과정 외곽슛 쏩니다. 다시 한번 박진솔 공격 리바운드 골밑 안쪽 연결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백슛 들어갔습니다. 송현석의 연속 득점. 지금 또 이제 김정원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김정원 선수가 패스를 또 잘 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김정원 선수가 역할을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SK인데요. 원거리에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SK 이서연 오.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삼성의 속공 강혜준 침착하게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SK가 따냅니다. 송현석 선수의 드리블링이 나왔고 이서연 선수가 좀 전에 공격에서 뭐 물론 실패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또 이제 패스플레이 내어주는 예.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뭐 김정현 선수, 김정원 선수의 이제 패스가 좋았고 이서연 선수가 좀 전에 이제 공격에서 실패를 했지만 유로스텝을 밟고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실패를 했었고 그 실패하고 난 이후에 또 좋았던 게 역습을 당하고 있는데 제일 빨리 백업들을 해서 또 이제 수비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또 실점을 막았어요. 와 이서연 선수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석현 선수, 이서연 선수인데요. 네. 지금 이제 삼성 이제 벤치가 나오고 있는데 허효진 코치죠. 그렇습니다. 예. 허효진 코치가 예. 삼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텐데요. 삼성 선수들. 체력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전에처럼 이제 속공 상황에서는 득점을 또 올려줘야 되겠죠. 득점을 또 하고 앞서 나가면 덜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근게 좀 안 풀리고 슛이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피로도가 더 쌓입니다. 신우영 외곽에서 스크린 서주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신우영 올려놓습니다. 득점. 지금 삼성이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신우영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네, 신우영 선수가 지금 치고 들어갈 때 스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지금 이전의 선수들을 보면 강민규라든지 뭐 치고 들어갈 때 힘을 앞세워서 지금 좋죠. 와. 강민규 선수가 이제 돌파를 할 때는 좀 약간 묵직하게 힘을 앞세워서 돌파하는 거였는데 네. 신우영 선수는 좀 경쾌하게 치고 들어왔었죠.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임지환 빠르게 올라갑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SK 공을 따냈습니다. 올려놓습니다. 골 밑에서 치열한 볼다툼. 네 지금 강혜주 선수가 얼굴을 한번 감싸봤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스틸을 당할 때 얼굴을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양 팀의 선수 상당히 치열한 볼다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제 14초, 10초 정도 남았는데 득점을 하면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점수는 한 점 차. 안쪽으로 파고드는 와. 네, 지금
강민규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에서 피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15번 김정원 선수가 코에서 피가 나서 이제 경기장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걱정스러운 눈빛을 또 보내고 있는 이제 학부모 여러분들인데요. 강민규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민규의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14-14, 동점을 만드는 서울삼성입니다. 이렇게 양팀의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2쿼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엘리트 농구 뭐 취재를 또 가보면 뭐 예선전 경기에서는 1단장의 경기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경기는 앞선 두 경기도 그렇고 오늘 이번 세 번째 경기까지도 정말 박빙의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동점으로 경기가 2쿼터가 종료된 상황인데요. 또 그렇죠. 어떤 점을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제 1쿼터에 비해서는 2쿼터 들어와서 돌파를 또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공격 리바운드 잘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된다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플레이를 펼치면서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골밑슛 중심의 공격입니다. 근데 여기에 점퍼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의 수비를 좀 벌려주면서 좀 더 이제 조직적인 플레이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선수가 점프를 준비하겠습니다. 점프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SK가 먼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가다듬습니다. 외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득점. 와우. 다시 한번 강민규 올려놓습니다. 깔끔함. 지금 삼성은 뭐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득점을 만들어줬거든요. 이서연의 득점.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은 뭐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득점을 만들어줬거든요. 이서연의 득점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SK 같으면 이제 13번 하면 전인철 코치가 또 생각이 나는 등번호죠. 그렇죠. 오, 오. 깔끔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민규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민규 올려놓습니다. 득점! 동점을 만듭니다. 임지환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득점! 지금 상당히 좋은 패스가 들어갑니다. 신우영 이동혁에게 이동혁의 미들 점퍼 들어갑니다. 이서연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송현석 득점! 다시 한번 박진솔 공격 리바운드 골밑 안쪽 연결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백슛 들어갔습니다. 신우영 외곽에서 스크린 서주가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신우영 올려놓습니다. 득점. 또 가보면 뭐 예선전 경기에서는 1단장의 경기에서 많이 서울 삼성 선더스와 서울 SK 나이츠의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공격으로 3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해준 안쪽으로 힘있게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득점! 강해준의 힘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강민규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강민규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SK가 득점한 실점한 이후에 이제 아웃 오브 바운드를 할 때 실책이 있으면서 공격권이 또 삼성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슛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던 최현웅 선수의 슛이었습니다. 3당 60도 해줘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강민규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이서연 바깥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박진솔 김정원 스피드무브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정원 선수가 2쿼터 막판에 코피 때문에 교체됐었는데 네. 휴지를 뽑고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진솔 들어갑니다. 김정원 네 백코트 밑에서 전재현
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성 속공 찬스. 공이 약간 길었나요? 네, 지금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지금 강민규 선수가 이제 보기는 잘 봤거든요. 네. 이제 패스만 정확하게 나갔다면 이제 완전히 완벽한 노마크 속공 기회였는데 패스가 좀 길면서 실책으로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전재현에게 골 밑에서 전재현 올려놓습니다.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SK는 패스가 정확했지만 마무리가 또 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강민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뺏겼습니다. 전재현 지금은 터치 아웃되면서 삼성의 골. 그래서 전재현 선수가 골밑슛을 시도해봤습니다만 그렇죠. 약간 공이 길었습니다. 백보드를 좀 빨리 맞았어야 되는데 백보드를 좀 넘어가 버렸죠. 그렇습니다. 강민규 손짓으로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미들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강민규 안쪽으로 파울입니다. 그래서 SK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선 경기에서 이제 삼성이 LG와 앞선 경기에서도 리바운드가 34대 21 리바운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이길 수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도 네,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 공격 리바운드를 앞선 전반전까지만 해도 8개를 잡았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리바운드는 16개 18로 뒤지지만 공격 리바운드는 8대 6으로 좀 더 앞섰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자유투가 나올 수 있었던 또 공격 리바운드 덕분에 자유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네. 지금 SK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정원 리바운드 오우. 들어갔습니다. 김정원의 득점. 김정원 선수가 이제 또 공격 리바운드 유예 득점 기분 좋은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신우영 안쪽으로 파도 스텝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들슛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신우영 선수의 득점은 이렇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스텝백이 있었고 네, 그렇죠. 직전 장면에서 이제 김정원 선수의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까지 이동혁 선수의 뱅크샷이 있었습니다. 이동혁 선수가 이제 점프도 하지 않고 서서 딱 던졌는데 또 득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8대 16으로 앞서가고 있는 삼성. 김정원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전재현. 김정원 선수 하이포스트에 공 잡았을 때 패스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이동혁 선수가 이제 점프도 하지 않고 득점 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끌어냈습니다. 삼성 앞쪽으로 연결됐고 반대쪽에 빠르게 들어가는 선수 있습니다. 강민규 지금 또 리버스 슛을 시도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했던 걸까요? 지금 이제 패스가 한 박자 늦었고 그러면서 강민규 선수가 골 밑에 눈 밑에 있었거든요. 네. 슛 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실책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박진솔 김정원 안쪽 연결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블락샷. 네, 지금 선수들끼리 굉장히 엉켜가지고 공을 가지기 위해 굉장히 치열한 볼다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 너무 골밑 밑에 있었나요? 네, 그렇죠. 슛을 던지지 못했던 강민규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의 속공 강해준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득점! 삼성이 넉점 차로 앞서갑니다. 이서연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이서연 올려놓습니다. 득점! 이서연의 날카로운 돌파에 이은 득점까지. 지금 여기서 득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흐름이 삼성 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을 좀 이제 다시 SK를 되돌릴 수 있는 기분 좋은 득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우영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끌어냈습니다. 강민규 안쪽 연결 강혜준 골밑 득점. 강혜준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이제 강민규 선수가 스틸을 하고 난 다음에 패스를 또 잘 내줬죠. 네. 그 덕분에 나올 수 있는 득점이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실책을 또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서연 안쪽 연결됐습니다. 올려놓습니다. 그대로 득점. 주장 임지만의 두 점 득점이 있었습니다. SK는 하이퍼스트에 공이 들어왔을 때 득점을 만드는 전술을 굉장히 잘 짜고 나왔습니다. 3쿼터 20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강민규가 공격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 찬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민규 혼자 마무리를 하나요? 강민규 안쪽으로 파도입니다. 강민규 지금 강민규 선수가 생각을 못했던 게 공격 제한 시간과 경기 제한 시간이 한 2, 3초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공격 제한 시간을 보지 않고 경기 시간을 보다 보니까 24초 발레이션이 아니라 30초 발레이션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1초 남아있는 상황.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삼성과 SK 경기 삼성이 22-20으로 두 점 앞선 채 종료가 됐는데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초반의 분위기만 하더라도 SK가 조금 앞서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삼성이 2쿼터에 동점을 만들었고 여기에 3쿼터 들어와서 역전을 또 했거든요. 흐름이 지금 삼성에게 약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흐름 다시 SK가 2점 차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실책이 나오고 있고 리바운드를 내주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SK가 실책을 좀 줄이고 리바운드 단축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가 조직적인 플레이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좀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하이퍼스트에 공이 들어갔을 때 수비가 조금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만 조금만 보완을 한다 그러면 이 우위를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승리까지 또 이 두 번째 승리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두 팀 다 A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A조의 1위 팀 그리고 2위 팀이 다음 토너먼트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승리를 2승을 거둔다면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토너먼트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또 삼성의 경우 오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습니다. 선수들 지금 양팀 선수들이 이제 코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굉장히 많은 관중 여러분들이 또 이곳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임지환 안쪽 연결 반칙 선언됐습니다. 이서연이 공을 좀 줄 준비를 합니다. 김정원 올려놓습니다. 득점! 동점을 만듭니다. 김정원. SK는 조직적인 플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참 농구를 쉽게 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들게 만드는 농구인데요. 그렇죠. 파고듭니다. 안쪽에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 밑에서 다시 한번 외곽 광민규에게 길었습니다. 이서연 혼자 올라갑니다. 이서연 외곽에서 지금은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최현웅 신우영 왼쪽으로 드리블에 슈팅까지 깔끔합니다. 신우영 지금 이 전 장면에서 김정원 선수의 골밑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우영 선수의 미들 점퍼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득점이 나오는 게 조직적인 플레이, 이제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네. 뭐 삼성은 좀 개인기를 펼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 보면 뭐 스크린이라든지 그러니까 동료가 좀 더 쉽게 공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준이라는 선수가 또 있어요. 그런 팀 플레이를 또 하면서 삼성은 또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특히 점퍼 같은 경우에도 스크린 2대2 플레이를 통한 스크린을 받아서 득점을 또 만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타일이 다른 양 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가 더 흥미로운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작전 타임 이후에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KBL이 이제 10개 팀이 있기 때문에 10개 팀별로 두 개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주에는 다섯 팀이 있고 한 팀은 한 네 경기를 치르거든요. 네 경기 중에 이제 만약에 2승을 거둔다 그러면 최소한 뭐 3-4위 정도는 2-3위 정도는 또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1승 정도만 더 한다 그러면 이제 결승 토너먼트 올라갈 수 있는 승수를 챙기는 거거든요. 이서연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이서연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스핀 모브 이후에 전재현. 삼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SK는 또 이런 삼성을 꺾는다 그러면 기분 좋게 또 출발하기 때문에 결승 토너먼트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SK는 오늘 또 경기가 있거든요. 네. 전재현 다시 한번 이서연 샤클라 4초 던졌습니다. 짧았습니다. 김정원 공격 리바운드 리버스 레이어 득점입니다. 김정원 네, 김정훈 선수가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패스면 패스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코에 휴지를 하나 꽂고 저렇게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저렇게 코에 또 한쪽을 막아놓게 되면 호흡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신우영 파스킥 카운! 신우영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서연의 슈팅이 짧았던 걸 김정원이 리바운드에서 리버스 레이업까지 3점 플레이죠. 그렇습니다. 신우영 선수의 자유투 추가 자유투 성공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농구는 3점 슛이 없거든요. 네. 네, 아무리 먼 거리에서 던져도 무조건 2점인데 저렇게 이제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야지만이 3점 플레이가 되는데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골 밑에서 혹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혜준 이서연 줄곧 찼습니다. 박진솔 안쪽 연결 전재현 패스 끊어냈습니다. 삼성 신우영 강혜준 볼을 뺏겼습니다. 네 지금 이서연 선수가 얼굴을 부여잡고 넘어져 있는데요. 네,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이제 최현웅 선수가 이제 패스 나오는 거 딱 보고 네, 들어갔었는데 얼굴을 먼저 이제 치면서 쓰러졌었죠. 그렇습니다. 또 의도성이 있는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저런 장면이 나올 수 있지만 선수들 부상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지 않고 끊어냈습니다. 강혜준 빠르게 올라갑니다. 강혜준 신우영 안쪽으로 파고들 신우영 득점입니다. 신우영 지금 좀 전에 3점 플레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득점 달아나는 득점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득점이 또 이제 페이크를 한번 쓰면서 돌파했거든요. 와 박진솔 이번에도 유로스텝 보여줬습니다. 백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진솔 볼 다툼 지금 이 장면에서 신우영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침착한 골밑 득점까지 페이크 한 번으로 이제 수비 두 명을 따돌리고 아 지금 박진솔 선수도 네. 드리블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마무리가 안 되었고 네, 마무리가 되었고 그 차이가 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작전 타임이 주어졌습니다. 4쿼터 2분 15초 남아있는 상황 서울 삼성이 서울 SK에 29-24 앞서 있습니다.
박민규 선수의 힘 있는 돌파. 그렇죠. 이에 맞서는 유기적인 플레이의 SK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SK는 나중에 이제 오후에 지금 두 경기가 좀 약간 연속적으로 열리거든요. 사실 삼성이 첫 번째 경기 갖고 그다음 세 번째 경기 한 경기 휴식을 가진 다음에 경기를 갖듯이 SK도 나중에 보면 4시 15분에 경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경기 쉰 다음에 5시 45분에 또 경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경기 만약에 경기가 또 진다 그러면 나중에 경기가 부담스러울 수 체력적인 부담이 또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5점 차인데 지금 2분 15초 그렇습니다. 마지막 2분 15초 양팀 선수들 또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돌아서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강민규, 강혜준 미들슛 들어갑니다. 강혜준 이 득점은 승리를 다가서는데 확실히 세기를 박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득점을 성공시킨 강혜준 선수입니다. 최석원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송현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민규 리바운드. 강민규 혼자 올라갑니다. 오호. 죽지 않고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 삼성 신우영 안쪽에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전 장면에서 강민규 선수의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득점 장면이고 좀 전에 득점을 실패했지만 패스 에이크를 한번 쓰고 난 다음에 또 레이업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강민규 그렇죠. 선수가 주지 않고 그대로 올려봤습니다. 수비가 완전히 쏘아버렸죠.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SK는 뭐 SK도 물론 이제 개인기가 좋은 선수도 있긴 하지만 뭐 기본적인 기량을 따진다 그러면 삼성 선수들이 개인기에서 조금 더 앞선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네. SK는 조직적인 면에서 좀 더 앞서는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득점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SK가 조금 부족했고 삼성은 또 마무리 좀 좋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점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분 9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삼성 신우영 선수의 자유투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수 명단이 조금 이상이 있는지 선수 명단 좀 확인하고 경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우영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얻어서 이제 자유투를 던지기 전인데 근데 이제 본부석과 이제 심판들이 가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또 보면 이제 전광판에는 삼성 선수들 명단이 또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선수 명단에 뭔가 좀 약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파울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연속으로 경기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볼 때 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가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는 전자랜드와 DB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영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32대 24로 삼성이 8점 차 앞서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3점 슛이었기 때문에 이 점수 차이에 또 1분 정도 남았다 그러면 삼성이 또 이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는 또 공격 제한 시간이 30초거든요. 네, 30초이기 때문에 24초도 아니고 30초이기 때문에 더더욱 삼성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송현석 선수의 자유투 2구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SK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이게 나중에 되면 동률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동률이 나왔을 땐 득실 편차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득점을 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 이동혁 신우영에게
안쪽 파고듭니다. 신우영 들어가지 않습니다. SK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현석 올려놓습니다. 송현석의 득점. 송현석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신우영 이제 4쿼터 시간 가고 있는데요. 신우영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송현석 밀어줬습니다. 골 밑에서 두 명의 수비. 지금은 삼성의 골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베이스라인을 밟았네요. 그렇죠. 신우영 4초 남아있는 상황. 신우영 신우영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신우영 퍼저비터 마지막 득점까지 성공시키는 신우영입니다. 그렇죠. 예선전에서는 무조건 최대 많은 득점을 올려서 점수 차이를 벌려야 되거든요. 삼성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기분 좋은 2승째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와 서울 SK나이츠의 경기, 서울 삼성이 34대 2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강해준 선수, 뭐 강민기 선수가 초반에 조금 이제 득점을 올려주면서 경기를 풀어나갔었는데 여기에 뭐 신우영 선수가 또 이제 득점을 추가를 해주면서 확실히 경기 승기를 잡고 승리를 만들었고요. 네, SK 같은 경우에 조직적인 플레이가 돋보였지만 경기 마무리에 좀 안 좋으면서 승기를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신우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신우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이겼습니다. 2승을 거뒀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매우 좋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많은 득점을 이번 경기에 올렸거든요. 제일 네. 자신 있는 플레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점 슛. 3점 슛이요? 네. 또 근데 저학년 경기에는 3점 슛이 없잖아요. 네. 또 미들 슛이 그럼 자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신우영 선수 이제 30번을 등번호로 달고 있는데 네. 30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스테판 커리 번호요. 아, 역시 스테판 커리. 네. 또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을까요? 네.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요? 세계에서 1등인 농구 선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세계 제1등이 되는 신우영 선수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질문이 하나 남았거든요.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 선수들과 호흡이 잘 맞겠지만 팀에서 이 선수와 제일 호흡이 잘 맞는다 이런 선수가 있을까요? 네, 강예준 선수 포인트 가드입니다. 네, 강예준 선수와는 또 어떤 점이 잘 맞나요? 패스댁을 이어가다가 예준이가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전 주고 바로 레이업을 하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강예준 선수에게 한마디 카메라 보시면서 부탁드립니다. 예준아,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가자.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신우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네 번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